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두 번째 여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읽는 군주론이나 젊은 날에 읽는 군주론에는 뭐 같은 책이지만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읽는 군주론은 또 좀 독특한 그런 재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본성을 이렇게 낱낱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군주론이 세월을 뛰어넘어 수백 년 동안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경멸을 피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어뜸가는 그런 요체다, 이런 내용을 이번에 여러분들 읽었던 책은 특히 김운찬 교수님이 이탈리아를 가지고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훨씬 더 원제에 충실한 그런 번역이 나왔다고 봅니다. 14세기 말에, 15세기 말에 르네상스기죠. 수많은 그런 뭐죠, 공화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런 시대에 이 피렌체에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을 박탈당했지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마키아벨리의 그런 작품 군주론. 이탈리아가 참 멋진 나라입니다. 여행지로서도 참 멋지고 역사가 아주 풍부한지죠. 이 시칠리, 예, 당시는 나폴리 왕국이네요. 로마 교황령이 있었고 시에나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제노바, 밀라노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예. 여행지로서는 뭐 이탈리아만 하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음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예.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군주가 만약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정오를 피하면서 사람들의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오를 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타고나야 되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외모라든지 뭐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사람이 타고난 가벼움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조금은 두렵게 보이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관대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혜택을 주는 동안에는 그들 모두 당신 편을 듭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당신에게 재산과 생명과 자식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군주는 몰락할 것입니다. 71쪽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받을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양을 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과잉충성을 하고. 뭐 대통령이 줄 게 없으면 뭐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그런 뭐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의 역학관계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야 이제 대통령이 직접 뭐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양한 각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러나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대체로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을 개걸스럽게 추구하기 때문에
당신이 뭘 줄 게 있는 동안에는 예? 과잉 충성을 당신에게 바치지만 당신이 줄 게 없으면은 예? 그럼 등을 바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말만 믿고 전적으로 믿고 예?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참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를 읽지만 지금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군주론이 고전인 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면 명백한 이유와 적절한 명분이 있을 때 실행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빨리 잊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보통 인간은 재산을 빼앗아간 자를 영원히 기억하지만 아버지를 죽인 자는 일찍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처벌해야 된다면 명백한 이유와 적절한 명분이 있으면 관대함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권력을 쥐게 되면 성자의 오만에 빠지기 쉽죠. 내가 성자니까. 그러니까 예, 니도 살려주고 니도 살려주고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면 나중에 다음에 뭐죠? 예, 칼이 자기로 오죠. 그런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주는 특히 새 군주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기준을 따를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를 유지하려면 종종 신의와 반대로 자비로움과 반대로 인간이야 반대로 경건함과 반대로 행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행운의 변화와 바람의 방향이 명령하는 대로 돌아서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악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존경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죠? 예, 관대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죠. 아량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양반의 마키아벨리 이야기는 선을 지키는 선에서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예, 그게 이제 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 그 뭐 본인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런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거죠.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치명적인 약점들을 적나라 여러분들 군주론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500년 전의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까발길 수 있을까. 군주는 자신을 정화하거나 경멸하게 만드는 일을 피하겠다고 마음먹어야 됩니다. 변덕스럽고 경박하고 여성스럽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여겨지면 군주는 어김없이 경멸을 받습니다. 군주는 그런 일을 암초처럼 경계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위대함, 용기, 중후함, 강인함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변덕스럽고 경박하고 여성스럽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여겨지면 군주는 어김없이 경멸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우유부단함과 소심함. 오늘 지도자론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군주국을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이런 군주들은 운명이 아니라 본인의 나태함을 탓해야 됩니다. 평온한 시기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역경의 시기가 왔을 때 달아날 궁리만 했을 뿐 망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훌륭하고 확실하며 지속적인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죠. 주변에 아층분들이 이름 둘러싸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항공합소 뭐 항공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평온할 때 평화시에 폭풍우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 50년 정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살아남은 그 좀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망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파는 아이템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봉급 받는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예, 오너들은 다음에 뭘 팔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평온할 때 폭풍우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결정이지만 마키아벨리가 제대로 못 본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특성을 안 갖고 있죠. 예, 평온할 때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업가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안일은 없는 거죠. 나태함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면 두 번째 방어선을 뭘 동원할 건지 두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면 세 번째 방어선을 어떻게 동원할 건지 항상 그런 대비책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0년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30년을 살아남을 수 망하고 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가들은 사업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경의 시기가 왔을 때 주변의 여러분들 가신들이나 측근들이 다 달아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자기를 보존할 거냐 이야기죠. 정말 냉정한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처절할 정도의 솔직한 그런 진단이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책들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적나라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까발긴 책들입니다. 개인의 공명심이 아니고 나라의 선거가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느냐 이걸 못 고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의 노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민초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되찾고 참정권 침탈을 방지하고 국가를 정상국가로 여러분들 복귀시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